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모기가 물기 전에 상추 몇 개하고 깻잎 몇 개 좀 따가겠습니다. 상추. 깻잎은 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따서 이렇게 바로 먹으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입니다. 막 오자마자 서둘러서 뭐 상추하고 깻잎부터 따고 뭐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오늘 뭐 저녁에 또 좀 할까 하고 오다가 오늘은 여기서 저녁을 만들어 먹고 가는 거를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옷을 차고, 자, 냉장고에 있는 거, 밥은 해놓은 게 있고, 냉장, 요게 있어서 여기다가 두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팽이버섯. 이게 이제 안 먹고 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저는 요리를 잘 몰라요. 안 해봐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자, 우선 여기 써 있는 거를 보면, 이게, 이거 한 봉지를 넣고, 물 3분의 2컵을 넣고, 자, 일단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넣고, 우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맞아요? 모르시죠? 3분의 2컵을 넣고, 너무 많이 넣으면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반 개만 딱 넣을게요. 고추 넣고, 그 다음에 요만큼만 넣어보겠습니다. 요만큼만. 그렇게 먹었는데, 오늘은 저는 그냥 반 자르겠습니다. 반 잘라서 넣고 넣겠습니다. 오, 물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고기를 굽고 나온 기름에 김치를 볶아서 두부김치. 그냥 팔팔 끓이면 되는 건가?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넣었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가지고 있는 재료는 다 넣었고요. 다 넣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걸 끓이겠습니다. 총으로 묻혀야 돼요. 자, 일단 불을 묻혔고요. 이만큼. 그리고 다시 주워서 얼마나 끓이라고 했는지. 3분만 끓이면 된다는데요? 이게 조금 묵은지처럼 돼서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일단 김치 얘하고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볼게요. 뜨겁네. 뜨거워. 강된장인데. 졸이기로 하고 조기를 잠깐 치우겠습니다. 제가 또 이게 상추를 씻을 건데, 된장은 불을 끄겠습니다. 얘도 너무 뜨거우면, 뜨거운 음식 잘 못 먹어요. 보여드릴까요?
자세히. 자.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냄비 받침은 있고. 여기서는 이제 고기를 구울 겁니다. 자, 이제 상추를 다 씻었습니다. 상추 깻잎 다 씻었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놓을게요. 여기 기름 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불을 피워서 구워야 되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면 모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모기가 달려들어서 얘 굽고 너무 커서 이거 여기 다 안 들어가는데 잘라야겠다. 익기 전에 자르려니까. 자, 오우. 오우. 다른 거 할 때는 그렇게 허기가 확 안 왔는데 고기가 딱 구워지는 걸 보니까 급 땡기네요. 자꾸 뒤집어 보게 되는데 뒤집으면 안 되는데. 오, 이거 뭐 익는 속도가 기름이 튑니다. 이것나 잘라볼게요. 익었어요. 익었습니다. 큼지막하게. 제가 그냥 혼자 먹을 거니까. 얘도, 어우. 이걸 어떻게 한번 색깔을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또 먹으면 더 죄송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오늘? 어우 기름이 뭐 이 기름을 보자마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회식도 안 하는데 이 돼지고기 굽는 데다가 김치를 볶으니까 회식하던 생각나네. 볼게요. 얘도 끝까지 다 익은 건, 다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다 익었습니다. 이 김치가 오늘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 분들, 저기 일하는 복장으로, 자, 요거 열고. 양파가 안 들어간 된장. 아, 그래도 맛있어, 이거. 자, 여기다가 살짝 비벼서. 와, 밥솥에 밥이 들어가 있은 지가 며칠 됐나? 이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상추에 깻잎 딱 넣고
고기가 작네. 두 개 딱 올리고 얘를 먼저 처분해야 되니까 얘를 딱 됐습니다. 레쌈은 연달아 두 개를 먹어요. 연달아 두 개. 두부하고 일단 하나씩 먹어봐야 되니까 두부하고 볶은 김치를 먹어볼게요. 두부. 김치. 이 김치 배추는 당연히 제가 작년에 가을에 배추를 농 키워서 김치 담근 거겠죠? 맞아요. 아유, 어떡하지, 이거. 자, 근데. 뼈 씹는 소리야. 그 작년 방송에 옥수수 따고 밥 깔고 하던 모기포비와 우리 아들 있죠. 군대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외출 면회, 휴가, 금지됐다가, 이틀 전에 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가야지. 너, 아빠 돈을 먹고 쳤잖아. 그래서 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쳤잖아. 그러니까, 일하러 가자. 그랬더니, 주말에 약속이 있대요. 저도 뭐 군대 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휴가 나온 애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다는데 참 그 사실은 휴가 나온 애가 약속이 없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더 문제겠죠? 그래서 합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우. 한 시간 동안 준비하고, 한 15분 만에 다 먹었네요. 뭐, 이렇게 먹는 것도 재밌네요. 제가 일어서서 인사를 하면, 배가 나온 게 보이기 때문에 앉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